태풍이 근접해 오면서 제주 전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1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왔으면은 안기영이 했던 거 그거 뭐야 해녀 체험? 어. 야, 이런 거 해갖고 물속에 딱 풍덩 들어가야지. 야 내가 진짜 제주도에 잘 왔구나. 방송 분량도 뽑겠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꼬랑소입니다. 아니야 꾸리꾸리예요. 자 아 일단은 뭐 안 좋은 소식부터 제가 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라면 먹는 거 있죠. 딱새우 라면. 야 그거 좀 아쉽다. 그 앞부분까지는 너무 잘 나왔는데 마지막 그 라면 먹는 부분이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싹 나가버렸어요. 소리가. 아니 그걸 내가 일부러 그거 막 ASMR 막 소리 내면서 쫀쫀씩 어? 쫙쫙 면치게 했는데 야 그걸 그렇게 못 살려? 띠리띠리 형이랑 있을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 일부러 나 불러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를 망가뜨리고 또 단열띠리띠리를 좀 다시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면서 우리가 먹는 거를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니까. 야, 그거 진짜 소리 들어갔으면은 그거 진짜 한 30만 넘었다. 진짜 그거 대박이었거든. 맛있었고 막 와 면 쫙쫙 들어갔는데 와 거의 뭐 해외네. 귀신 소리가 나냐. 그 대신 뭐 조금 속상해도 해녀 체험 가지 않냐. 똑같은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가면 또 그림 쫙쫙 나와주게 해줄게 내가. 아 그렇지. 오늘 약간 비도 오고 흐리긴 한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이런 데 와서 물속에 들어가고 뭐 그런 슈트도 입고 막 해야지 좀 제주도에 온 기분 그런 설레임이 있단 말이야. 야 근데 단양이 형 거기서 갔을 때 조금 막 덥고 그러지 않았어? 그때 약간 흐렸고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 지금도 굉장히 흐린데 이런 날씨가 근데 딱 좋아. 시원하고 해녀 체험도 똑같은 썸네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설레인다 설레요. 해병대 수색되면 거의 물범정도 될 텐데 아 지금 이제 좀 많이 시간은 지났는데 왜 자꾸 군대 얘기를 꺼내? 왜? 전화 왔어. 그만하라고. 아 해병대 수색대는 맞는데 수색 부대에 있었던 거지 대원이 아닌데 왜 네가 수색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수색 부대에 있는데 이제 통신병은 또 안 쳐주는구나. 그래 수색 대원과 수색대 그 차이를. 그치 그 이제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게 있어. 라이센스가 틀려. 아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와우 와우 똑같은 물로 아 해녀 체험 또 하러 왔습니다. 야 저분이세요? 네 얼굴에 좀 구름이 이분 아세요? 차에서 숙박하시는 거 고시 취급하는 거야? 야 대한민국 코미디언을? 화가 좀 있으세요. 아. 자 여기가 이제 그때 해녀 체험 했던 곳. 그때 보니까 해녀분들도 이쁘신 분들이 많던데. 이모가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잠수 한 5분 이상씩 하시죠. 왜냐면은 저는 그 잠수를 저도 하거든요. 들어갔다가 안녕하세요. 또 시원하게 아이고 아이고 저 맨날 이모양 씻을 때만 부끄럽게 해녀 체험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 보셨어요? 네 잘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때 단양 띠리띠리 라이벌이에요. 머리 어때요? 야 혼내잖아. 몸부림 오셨어요? 이게 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네요. 도시 스타일. 어저께 알았어요. 이 머리가 제주도에서 유행한다는. 그래서 얼마 안 사신 것 같은데. 손님이 자르셨어요. 네. 조랑말 스타일. 아 근데 괜찮으세요? 어울리세요? 이거 아무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안 같아요. 만약에 어릴 때 네. 이런 분이랑 소개팅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해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양 띠리띠리 형이 해녀 체험을 해서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이 형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네. 같이 했지만 나는 재밌게 봤어요. 더 재밌게 하려고. 아니 형이 그 유튜브 봤을 때 해녀분 이쁘다고 하신 분이 이분이야 아니면 나 가르쳐줬던 분이야? 그건 오늘 그분 금방 퇴근하셨어요. 그래요? 해녀 컨텐츠를 바로 하려고요. 이 형도 지금 오늘 태풍이 와가지고
입수 금지. 너? 네?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니 뭐야? 뭐야? 해경이 금방 와가지고 오빠 집에 가라고. 그냥. 그래서 저희 지금 멈추 영업 종료 진짜요. 그냥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옷 입고 우리끼리 몰래. 경찰 와요 경찰. 해양 경찰. 아. 좀 날씨가 안 도와주네. 아, 그럼 내가 제주도에 온 거 이유가 없는데. 해녀 체험할 때 네. 물에 빠지면 잘 잡으라고 머리도 이렇게 일부러 한 거거든요. 머리 한 번만 잡아보세요. 빠졌을 때. 돌격형 거 없잖아요. 안타깝네요. 아,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녀 체험을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네, 네. 아까도 왔다 갔어요. 저 직격사고.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단양띠리띠리를 이기기 위해서 벌금을 물고 징역을 가더라도. 아, 마침 대표님이 오니까 네. 우리 한번 대표님한테 맡겨봐요. 네. 어, 오시나요? 아이고! 오세요! 일정으로 오세요! 돌격머리? 네. 돌격머리 맞아요 이거? 잠깐만 몽골 차장님 몽골. 혹시 해병대에? 아니요. 아니 근데 왜 무슨 바람을 왜 잡아요 또. 본인도 지금 해녀 체험을 하겠다 해서 지금 왔는데 오늘요? 네. 오늘 다 마감했습니다. 아니 나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지금 11시부로 네. 태풍 오잖아요. 날씨 잘 모르세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TV가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아 제주도 오면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체험하고. 그러셨구나. 태풍 오기 전에 후딱 1시간 동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해경 왔다 갔어요. 아. 벌금 금액이 만약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아마 들어갈 수 있고. 아. 이 형은 아 벌금보다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 업장이 폐쇄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사장님 문 닫는 거랑 형이랑 상관없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매매가가 그럼 슈트라도 그냥 좀 야, 형은 이제 썸네일이라도 똑같은 조건에 나가야 된다 이거지? 포즈라도 한번 육상해서 한번. 그렇지 뭐. 내일 오세요. 내일. 아, 뭐. 내일 우리랑 함께 해요. 어. 아 내일은 돼요? 내일도 못할 가능성이 좀 그런 게 되긴 해.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동일 조건으로 한번 슈트까지 입고 그 사이에 뭐 또 바뀌겠죠 상황이? 태풍이 뭐. 오다 가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요? 오다가 네, 더 가까이 오지 오다가 돌아가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슈트 입는 것까지는 상관없잖아요. 아니 뭐 그 오분자기라면 그때 먹었던 거 그것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오분자기가 재료가 제가 오늘 물질을 재료도 있어요? 형 집에 있는 자기라도 데리고 와요 빨리. 아니 바닷속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 뭔가 계속 띠리띠리 형보다 네. 안 되네 자꾸. 천재지변이네 천재지변. 아, 원래 좀 행운이 안 따르시는. 아니 원래 안 그랬거든요. 아 원래 안 그래요? 제가 로또 사면 그래도 번호 3개씩은 맞는 사람인데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자 그러면 뭐 슈트라도 아니 뭐 거기까지는 기꺼이 네. 네. 어 2X 라지인데 형도 L 한번 못 써볼래? 아. L이 작은 거냐? 아 물어봐 L이 뭔데? L이 뭐야? 갑자기 형도 모른다 그러는 거야? 나도 몰라요. 2X 라지 웃을 때 다시 봐도 웃기죠 그거는?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로 웃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아, 몇 학년이야? 6학년? 6학년인데 2X 라지 쓸 수 있지? 네. 아 나는 몰라. 동의서 한번 써볼까요? 아 동의서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모레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이외에 네. 나머지 것만 진행해보시고 네. 너무 해보고 싶어 하시니까 아, 네. 네. 아 형은 X 라지면 되죠. X 라지 2X 라지 말고 X 라지 뭐? 여기 성함이랑 네, 네. 옷 사이즈는 이거? X 라지는 편집했어요. 오 한글을 사랑하시나봐요. 세종대왕을 제가 아,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다음... 네가 그거 언제 그랬어? 해녀가 영어로 뭐지? 마린걸 마린 바다 어. 걸 오 똑똑하네. 똑똑하면 안 웃겨 원래. 아니 똑똑해 뭐지? 해요 뭐지? 부하들이 얘기라도 있을까요? 혹시나? 아 제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예 지난번에 네. 예, 경험 있으시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라고 어 나는 바로 들어가는데 야 어때 머리 어때 멋있어? 그거 뭐야? 아니, 뭐야? 봅시다 그때 그 썸네일 장소 갈 거예요?
가야죠. 아. 사진 또 찍어주셔야죠. 야. 근데 어떻게 그때 라면 먹을 때 5분자기 먹었는데 5분자기도 없어지냐. 아, 안녕하세요. 어우, 몸이 좋으시네. 우리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아하. 쿠버 나우이 강사님이고 해녀체험을 이끌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아. 해녀님들이라. 아, 네. 엄청 그 스마트하신 게 카메라가 딱 돌아가니까 바로 인사를 하시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따라오시죠. 카메라가 딱 가야지 따라오시죠가 나오네. 이게 카메라가 날 찍고 있다 안 찍고 있다를 딱 알겠어요, 딱 보니까? 아, 저 프로입니다. 아, 오케이. 아마추어가 아니죠. 오.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만 거의 뭐 흡사하게. 그 단양 띠리띠리 형이랑 이제 네. 해녀 체험하는 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네. 재미 면에서는 지금 단양 띠리띠리랑 이보랑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 계속 입이 바짝바짝 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만 프레스하고. 와. 여기. 저희 동네 바다가 네. 태풍이 올라오면 태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이 뒷바람이 불어. 아. 계속 부는 바람.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잔잔해. 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 형.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태풍이 끝나가라고. 날씨가 안 받쳐주니까. 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바다가 고요한데 아 내가 봤을 때 한 4m 파세트 밖에 바람 안 불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가 저기 여기 계단 요거 있잖아요. 나 만 원씩 제가 들고 갈 거 안 될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은 룰로 진행됐어요? 근데 내가 뭘 한 게 없잖아. 뭐 라면이나 먹으러 가시죠 그러면. 5분자기라면? 없어. 5분자기가 없어. 3분짜리다. 야, 내가 이런 거 치면서 너 눈치를 봐야 되냐? 굉장히 괜찮았네요. 어허. 감각이 있으셔. 95점. 오. 전혀 법을 모르시는 분들 들어갔어요. 아니, 저분들도 들어가는데 저분들은 태풍이 온 걸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고 여기요! 위험한 상태에서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배 아프실 뻔했네요. 차 나도 몰랐으면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아니, 어딘가 머리를 부딪혀갖고 이 물을 빨갛게 만들어야지. 다양띠리띠리. 아, 예. 그 정도로 해야지. 예. 다양띠리띠리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고. 밀리지도 않았잖아. 뭘 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모를 수밖에 아니, 없어요. 뒷바람 부니까 얼마나 잔잔해. 예.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게 파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아도 몰랐으면 들어갔을 거야.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저도 체험하러 왔죠. 예. 운이 평소에 좀 따르시는 분. 안 운이 없다니까요. 바람 불어도 막 차에 시기 부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그 식당 갔는데 다섯 군데가 문을 닫아가지고 여섯 번째에서 밥 겨우 먹었네. 뭐 하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이야. 구르네 사나이. 마지막으로 분을 한번 테스트 보려고. 나의 운. 내가 봤을 때 얼굴도 충분히 부르니 넘치는데 정말 부르는지. 뽑기 하는 거? 네, 뽑기로.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제가 뭐 운이 없다라는 거? 아, 이걸 준다고? 그다음에 제주도 기념품. 3번 위로 이렇게 나와야지 운이 있는 거죠. 그럼 4번, 5번은 행운이 없는 거고. 똥손인 거죠. 아. 그치. 아이고 말. 진짜 1등? 와우! 진짜로요? 오, 1등! 우와! 보자. 1번 못 봤어요. 아, 1등 한 번도 못 봤어요. 언니, 난 좋은 편인데 하늘이 안 맞춰준 거라니까. 드디어 나오겠는데. 이거를 기차 마시고 라면 드시러 가시면 문어숙회. 와. 운이 없는 분이 아니셨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늘에서 한번 도왔다. 미안하니까. 4등 아니면 5등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분은 딱 보니까 이거 돈 먹으면 우리 안 남을 줄 알았어. 안 먹을까. 아, 야, 가자. 문어숙회 먹으러 갑시다. 와. 오케이. 말도 안 돼. 야, 하늘에서 다 뺏어가지는 않는구나. 바람이 너무 안 불고 너무 바다가 고요하다 진짜. 너무 아쉽다. 달라 보이네. 아까 그올 때는 구름이 막 갔었는데 지금은 달라 보이네. 오, 그러니까 또 비가 내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스트가 하늘에서. 내가 내한테 주방을 속으로 더워 그러니까 바로 비 내리는 거야. 하늘 우리 따르는 사람들은 먹고 가. 자, 삐끼. 그냥 유흥업소에서 삐끼하는 사람들 같은데.
야, 결론은 나 때문에 먹게 되잖아. 5분장이가 이제 더 알고리즘에 도니까. 근데 문호스케도 나쁘지 않아. 좋아. 알고리즘이 더 타는 걸로 먹어야지. 알고리즘을 타는 음식이 뭐가 있지? 보고 독 안 빼고 보고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건 하지 말고. 그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들은. 와. 자, 형이 뽑은 거니까. 한 3점. 해녀들이 잡는 거예요? 이거 해녀들이 잡는 거죠. 아, 나, 나한테 물어보면 나 뭐라고 할 것 같아. 이거 문어 잡는 거예요, 봐. 이거 문어 잡는 거예요? 아니요, 롯데마트에서 사왔는데. 아우, 좋다. 야, 라면 이거 너구리인가 봐. 고개를 박아서 못 쓰겠다. 야, 어떻게 술 먹은 게 싹 내려간다, 진짜. 아, 그걸 안 했네. 아니, 나 먹을 땐 마이크 없으면 한 점도 안 먹네. 그거 내놔. 와. 이건 아니에요. 와, 박수까지 나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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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뭐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먹는 거지 원래. 평소에도 매출이나 껍데기도 먹는데. 방수야. 설마. 다친대요. 다쳐. 저 옆에 가 있어. 잠시 이거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이게 진짜 힘 없어. 야, 이건 음식이 아니야. 이거 맹장거리죠, 맹장. 아, 띠리띠리 형 이겼어요? 와, 형 이겼대. 그럼 띠리띠리 형은 그랬지. 야, 부엌 걔는 너무 더러워. 아니지. 야, 홍합 껍데기를 그거 누가 먹어? 그 100명이 보면 60명은 싫어해. 오, 몸에 좋은 전복. 아, 진짜 색다른 맛이네. 어저께 네가 그거 마이크 그 안 뭐 배터리 우리가 안 된 거 있지. 야, 솔직히 이렇게 좀 짜증났거든. 막 목숨을 다해가지고 막 흡입했는데 이거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마이크를 일부러 끈 거지? 아니라 진짜 너 자막에다 크크크크 집어넣을 거다.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화가 풀렸다. 소장. 안 되겠다. 그만, 그만. 아, 여기. 자, 오늘 컨텐츠 끝. 와, 형 승리대. 아니, 승리해도 뭐 별로 기분 좋지 잘 안 다니까요. 아, 그럼 편집 시킬게 그러면 이거. 내가 들을게. 정통 코미디언 이거. 아, 진짜로.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열정, 열정. 아, 열정에. 열정에. 아, 또 횟집 사장님도 봐야 되는데. 아, 참, 참 그러네요.